Sometimes 커스텀샵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커스텀샵 오늘은 60 재즈 베이스입니다. 요즘은, 60년대로 가볼까요? 그렇죠. 요즘 뭐 사실 커스텀샵 가격도 워낙 높아져서 예전에는 뭐 한 5,600이면 커스텀샵 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600 이하로는 거의 찾기가 힘들고 뭐 600, 700, 800 뭐 이러고 있으니 네,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요즘 악기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제발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뭐 모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악기는 그거에 비해서도 좀 더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얼른 안정기를 찾기를 바라면서 60 재즈 베이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3년 내로는 같은 모델을 한 적이 없고요. 60은 프리시전을 했었어요. 60 프리시전이 올해 3월에 했었는데 이건 가격이 740이었어요. 승재 씨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결국에는 사운드만을 위해서 이 가격을 투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브랜드, 역사성, 그리고 뭐 신미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희소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수는 79.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즈 베이스는 그나마 최근에 했던 게 6일 재즈 베이스가 있었는데 이거 헤비렐링 모델 작년 8월에 했던 거 그나마 가격이 이때는 상대적으로 지금보단 착하잖아요. 600이잖아 600. 그때는 그래서 가성비가 와 승재씨가 38점 주셨네 사운드 이거. 이거를 역시 기본적으로 프리시전보다는 재즈를 좀 더 선호하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성향상 네, 연주 성향상 그때 총점이 85 나왔어요. 제가 80이었고 그래서 82.5 아주 높은 점수였고요. 우주에서 제일 멋있는 미중년 이것이 결국 팬더의 힘 뭐 이런 식으로 승재씨가 그때 당시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던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했었던 팬더들을 살펴봤는데 80점 전후죠. 그죠. 가격이 너무 높다 싶으면은 뭐 한 79에서 80 이렇게 네. 나오고 그죠. 가격도 괜찮다 이러면은 뭐 81, 2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60 재즈 베이스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679만 9천원이고요. 사실 저 하우징이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저 부분을 뭐든 하나 걷어내야지 정상적인 연주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저 나사 빼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승채씨가 저 아주 좁은 틈으로 어떻게든 연주를 해보긴 할 텐데 저 상태로 그대로 놓고 연주하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거의, 싶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라도 저 이걸 보통 드러내겠지 이거를. 승채씨는 저렇게 돼 있으면 하우징 뭐 드러낼 거예요? 둘 다 드러내나? 일단 두 개인데 선택하라 그러면 얘. 아, 걔를 드러낼 거예요. 얘를 드러내. 아, 오케이, 오케이. 얘를 드러내. 오히려 그래야지 이제 뭐 저기 브릿지 그렇죠. 픽업 쪽을 좀 더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둘 중에 뭐 하나를 제거하라 그랬을 때 승채 씨는 브릿지 쪽. 네. 근데 뭐 진짜 이게 나름대로 멋있기는 한데 뭐 하여튼 지금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연주하기. 어디서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679만 9천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18cm고요. 무게 4.24kg. 두께는 39+1mm 그리고 12프레트 뚫리는 85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렐릭 락커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고요. 렐릭은 뭐 아주 뭐 적당한 정말... 수준으로 들어가 있네요. 요즘 헤비렐릭 까져 많이 심하게 까지는 거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맞아. 이 정도면은 네, 아주 소프트한 렐릭으로 보입니다. 네, 넥은 쿼터스원 메이플의 60년대 스타일의 재즈 베이스 U 백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네, 튜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뭐 녹이 멋지게 쓸었죠. 뭐 다 묻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진 않아요. 다행히. 자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주 좋은 장비를 하네. 이거 나 고등학교 때 썼던 것 같은데. 캘리퍼스. 38. 그렇습니다. 너트는 38mm예요. 우리한테 이런 것도 있다고. 자 38mm. 그리고 지판은 프레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네, 로즈우드가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판 공열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863mm, 프렛은 20 미디엄 프렛이고요.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픽업은 핸드와운드 빈티지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하우징에 가려서 안 보여요. 컨트롤은 투 볼륨 투 톤 빈티지 와이어링 스택트 컨센트릭 노브가 되어 있어서 둘 다 각각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퍼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개 다 톤 올리고요. 그리고 톤 토글은 이렇게 좀 그냥 말씀드리면 10단계 정도로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 원하시는 톤에서 네. 멈춰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우선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언더덕이 없네요. 군더덕이 없네. 이게 또 맥펜드 딱 갑자기 커스텀 샵으로 확 올라오니까 느껴지긴 느껴져요. 네. 네. 네, 앞에 픽업 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픽업 톤 내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뒤에 픽업 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톤 다 내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확실히 색채감이 있죠.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제 플레이어 플러스 사운드 들었을 때 그 플러스 사운드가 훨씬 더 이제 깔끔하고 깨끗하고 막 이런 느낌은 있는데 이 커스텀 샵 그룹이 어떤 느낌이 느껴지냐면은 약간 사연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있죠. 좀 멋있는 사운드. EQ인이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면서 뭔가 자기만의 정체성을 그런 확보하는 사운드. 이 소리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훌륭한 소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이게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팬더라는 그런 이미지에 더 부합하는 사운드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팬더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거나 아니면 베이스를 딴 모델로 시작했다가 팬더를 접한 사람이나 이 소리를 거의 다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익숙한 소리, 익숙해지는 소리, 그렇죠. 편한 소리.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역사성이고 그게 우리가 뭐 명품을 사는 이유다 뭐라고 얘기했던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깨끗한 걸로 치자면은 맥펜 플레이어 플러스가 더 깔끔하거든. 정리정돈 더 잘 돼 있고. 근데 왜 우리가 여기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사운드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사연이 있죠. 참 좋아요. 네, 좋긴 좋아요 진짜. 네, 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슬램 해보겠습니다. 멋있네요. 빈티지한 배음과 저런 사연 있는 사운드, 정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멋있어요. 뭐 좀 더 들어볼게요. 뭐 공간기도 좀 넣어서 한번 드라이브 걸어볼까? 드라이브 한번 걸어보고. 드라이브 그로스 때 훨씬 드라마틱하죠 느낌이. 멋있다. 이러니 사람들이 이 돈 주고 살려고 하지. 이 연주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커스텀샵 로고가 막 빛나는 것 같아. 약간 재수 없는데 좋긴 좋다.
아, 후광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에이, 야, 좋다. 아이, 너, 그래, 너 다 해라. 너 다 해라.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아... 설득 당하고 홀리나 봐요. 와... 내가 홀리는 느낌이 들어. 커스텀 샵은 그게 문제야. 아유, 아 진짜. 그만 반주 붙여 들어올게요. 네. 아, 좋아요. 시장마다 웃었어. 발라드는 앞에 픽업으로 했거든요. 네. 네. 좋네요. 내 앨범에 쓰고 싶은 소리 있는 거 약간 이런 거죠. 아, 좋네. 할 말 없다. 할 말 없다. 60재즈 랠리입니다. 68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사시는 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야.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시리얼 넘버 CZ558746 모델이었고요. 네, 역시나 멋진 사운드 예상대로 잘 들어봤습니다. 뭐 하우징 어찌됐든 저걸 피해서 멋진 연주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오늘부터 일 열심히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사겠다는 의지. 네. 네. 저는 알고도 또 당한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알고도 당하지 뭐 늘.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7, 네,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9점, 평균 점수는 80점입니다. 80점 넘었네요. 어쨌든 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역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증명을 해냈습니다. 지금 보면 60 프리시즌 79.5로 약간 80점대 바로 앞에서 멈췄는데 재즈가 역시 조금씩 더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승재 씨가 네, 좋아요. 난 내 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는 그때랑 똑같이 드렸거든요. 79인데 승재 씨가 80에서 82로 올랐어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더 영향력이 승재 씨 쪽이 좀 더 이 고득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600만 원이었던 6일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6일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 80 그리고 6일 재즈는 82.5였는데 확실히 지금 이거는 가성비에다가 뭐 그러니까요, 사운드까지 맞아.
같이 더 잘 나와가지고 더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재즈 베이스의 또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악기 계속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알면서도 또 당하는 사운드 진짜 얄밉지만 좋긴 좋습니다. 자, 팬더 커스텀샵 201 리미티드 에디션 1960 재즈 베이스 랠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